충무로 역입니다. 충무로 역이라는 역 이름은 역시 동명에서 따온 건데요. 충무로는 바로 임진왜란 때 명장 이순신의 시호를 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현재의 인현동 일가였는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충무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역사 내부 벽에 영화의 거리 충무로를 상징하는 사진들이 다채롭고 멋지게 장식되어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보세요. 반갑고 그리운 얼굴들이 정말 많죠? 이곳은 충무로역입니다.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어떤 문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충무로역 주변 탐방 출발해볼까요? 충무로역 주변은 예전부터 영화의 거리로 정말 유명하죠.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엔 충무로에 극장, 영화 제작사 같은 것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거리 충무로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문화, 서울 남산 북악당 탐사도 해볼 거고요. 충무로역 주변에선 또 애견거리도 유명하죠. 귀여운 강아지들도 만나러 가봅니다. 충무로역 4번 출구를 가볍게 나가서 기분 좋은 햇살을 즐기며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 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서울 남산 국악당인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은 2007년 지상 1층, 지하 2층의 독특한 한옥 구조 건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더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시설과 콘텐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국악당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공공문화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특별한 음향기기 없이도 최적의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공연장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은 지하 1층에 300석 규모로 지어졌고요. 별다른 음향기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야금 소리라든가 판소리의 육성 이런 것들을 객석 어디서나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충무로 8번 축으로 나가서 그리 오래되지 않게 조금만 걸어가면요. 이 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충무로 애견거리인데요. 대양극장에서부터 퇴계로 사가를 지나 충무로 초등학교까지 약 300m에 걸쳐 형성된 국내 최대의 애견시장이라고 합니다. 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넓고 쾌적해 보이는 매장 안에 다양한 강아지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요 귀여운 강아지들, 저를 보고 서로 먼저 인사하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이 애견거리에는 애견센터를 비롯해서 동물병원 같은 다양한 애견 관련 업체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나올 때부터 한 60군데 있었는데요. 이미 뭐 오토바이 가게하고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애기 듣기로는 한 70년대 중반 후반 그 정도부터 있었어요. 자연과 전통, 그리고 우리 음악의 정취를 흠뻑 빠질 수 있는 국악당 탐사. 귀여운 강아지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애견거리 탐사. 모두 즐겨보셨나요? 충무로역 주변에선 또 남산 한옥마을이 유명하죠. 사대부 집안의 한옥부터 일반 평민의 집과 제사를 지내던 사당까지 두루두루 잘 조성돼 있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